안 지르고 완주하기가 뭐야? 되겠냐? 신아, 신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일단 여러분, 근데 제가 엄청난 방송 세팅과 준비력으로 말입니다. 벌써 골파를 사놨어요. 코인은 파라곤 11등장! 와! 골든 파라곤 생긴 거 봐요. 어머. 이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요. 여기 막 폭죽 날리고 난리 났어요. 입금 완료라니. 내 돈 주고 뽑았다고요? 어머, 부스터 쓰고 움직이는 거 봐. 근데 진짜 예쁘다. 제가 본 어떤 카트바디보다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파란색 불빛 착착 나오네. 너무 예쁘다. 밑에 카본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확실히 호랑이가 있으니까 훨씬 화려하고 진짜 예뻐요. 뒷모습 봐. 엉덩이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엉덩이 팍 왼쪽 팍 오른쪽 팍 이렇게 치면 그냥 팍팍. 이펙트 미쳤다. 아, 일단 새 시즌 해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냅다 투투를 얻어가지고 투투를 껴봤는데 솔직히 얘랑은 게임 못하겠고요. 나의 요즘 최애는 크리스야. 제가 진짜 파라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여기 파라곤도 있고 여기 크리스가 좋아하는 뭐 오토바이도 있는데 요새 많이 타던 건 파라곤 인피니트예요. 제가 세상에 파라곤 인피니트에 이렇게 커스튬도 해놓고 그 오버쿨러까지 해놨다니까요? 솔직히 나 같은 사람 많다, 인정? 오! 뭐야? 엄청 부드럽게 꺾이네요? 분명 1대장 차인데 느려 보인다.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았어요. 빠른 레벨업. 지금 남는 게 에너지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. 완전 더 좋아지지 않을까? 대박. 여러분, 새롭게 새 시즌을 함께하는 만큼 해적 테마의 트랙들이 좀 달려볼까 해요. 해적 상어섬의 비밀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 선수는 벌써 레코드를 잔뜩 찍어놨네요. 누가 골파 사자마자 침수차 됐다 그랬어? 싼 차 나오면 이 차라고? 맵이 근데 막 특별히 엄청 어렵진 않네요. 랭킹전에서 즐기기 좋은 정도인 것 같은데 적응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좋아. 재밌어요, 지금. 근데 지금 골파 보면요. 상어섬 그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꿀렁꿀렁 하는 데 있잖아요. 거기 진짜 차 폭파가지 않아요? 전지력이 진짜 좋은가 봐. 빠른데 안정감이 있는 거니까 주행 실력만 올라오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. 이런 타이밍에 골든 파라곤이 나의 부족한 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? 아니 나는 진짜 데저트헤드 평생 봐왔는데 나는 진짜 데저트 왜 이렇게 못 알려줄 모르겠어. 이거 말고 가깝네. 이러지 마세요. 나오시라고요. 아니지, 잘하면 소리 안 지를 수 있어. 안전자산이라고? 입국 닷 안전주행 보여준다. 다 보인다, 진짜. 다 왔다.
좋아요 됩니다. 말 걸어서 하잖아요. 아 진짜 아까 잘하고 있었는데. 미션 실패야? 여러분 제가 미션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골든 파라곤 보셨죠? 이 열흘짜리를 무대 안으로 꼭 얻어서 이 스펙을 유지해가지고 골든 파라곤에 익숙해지면 나는 진짜 소리 하나도 안 지르고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래서 여러분 그날까지 기대해주세요.